등장작품인 원피스입니다. 작가 오다 에이치로의 해적을 소재로 한 모험 배틀 만화입니다. 대비보 원피스를 두고 열린 대해적 시대에 주인공 루피와 그의 동료들이 해적단을 결성하여 바다를 항해하고 여행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연재되어 20년이 넘게 연재되고 있는 작품으로 애니메이션도 맞춰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원피스의 인기라고 하면은 두말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화나 애니를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원피스는 오랜 연재와 더불어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기 때문이죠. 장기 연재와 더불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현재는 예전만큼의 인기도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선 대단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재 및 인기도에 따라 애니메이션, 게임, 굿즈 상품 역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번 상품으로 나온 루피타로는 주인공인 몽키디 루피가 와노쿠니에서 된 가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박스부터 보도록 하죠. 와노쿠니 편을 포인트로 삼아 나오는 상품이라 그런지 일본풍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간 제품 박스 디자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물을 꺼내보도록 하죠. 구성은 피규어 소체랑 베이스 그리고 검이랑 옵션 파츠로서 이런 것들이 따로 구성되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모습입니다. 와노쿠니에 들어간 루피가 평소의 복장이 아닌 사무라이풍으로 변장한 모습으로 제품화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복장이 아닌 이 사무라이풍 복장이라서 상당히 특이하게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머리에 일본식 상투 같은 형태의 머리가 좀 눈에 띕니다. 보통 맨손으로 싸우는 루피의 특성상 대다수 루피의 피규어는 맨손으로 포즈를 잡는데 이 상품은 이대 귀철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신의 문양도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검은 개별 파츠로 되어 있어서 탈착이 가능합니다만 하지만 포즈상 검을 빼면은 포즈가 좀 약간 어색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루피라면 빠뜨릴 수 없는 이 필수 아이템 밀짚모자는 등에 달려 있습니다. 밀짚모자는 등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별도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출된 상체의 근육질 몸매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베이스는 빨간색 베이스에 금색으로 파도 문양이 그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베이스 조인트와 발의 홈 위치가 약간 어긋나 있어서 다리를 살짝 모아서 잡아줘야 끼우는데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이 상품의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극중 나왔던 와노쿠니 편에서의 루피의 변장 모습으로 제품화가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본 복장이나 기어 시리즈의 변화 모습이 아닌 와노쿠니의 사무라이풍 모습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루피의 피규어 중에서도 상당히 드문 복장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에 들고 있는 이대 귀철의 재현 퀄리티도 준수하며 노출된 상체의 표현력 역시 세세하게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주의 포인트입니다. 입에 물고 있는 막대의 경우 개별 파츠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별도 파츠로 이루어져 있기에 자칫 끼워놓은 막대가 빠질 가능성도 있으며 사이즈가 작아 분실 가능성도 높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제품에 두 개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박스에도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어서 처음 개봉 후 전시하는 과정에서 여분이 분실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작종 모습 중에 하나인 와노쿠니 편에서의 루피 피규어입니다. 제품의 퀄리티나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상품입니다. 다만 루피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의 인기도는 분명 좋지만 와노쿠니 편의 평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고 일반적인 루피가 아닌 와노쿠니에서 사무라이풍으로 변장한 모습을 기반으로 나온 상품이라 기존의 루피 피규어에 비하면 팬층에게 어필하기에는 다소 좋은 이미지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